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고 처음 강의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 신분을 다 밝히겠습니다. 전 청주에 살고 있고요. 본읍이 더 가까운 청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현직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8월에 정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농대 교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 2017년 9월인가에 결핵 척수염으로 그 하반신 다 마비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 회복 중 얘기입니다. 회복이 다된건 현재 아니고요. 척추 6번 마디에 그 결핵균이 잠복을 해가지고 6번이 거의 다 녹아내리고 5번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손상이 돼가면서 그 고름이 척추 신경 다발을 이렇게 흘러들어가니까 발부터 계속 마비돼 올라와가지고 하반신이 다 마비되고, 오줌포도 마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이제 곱추가 되는 건데요. 그, 좀, 아까, 아침에 들으니까 그 척추가 없어진 데를 이제 뭐 엉덩이뼈를 잘라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옛날에는 붙였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척추 여섯 마디를, 승한 아래 위두 마디를 같이 묶어가지고, 그 볼트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수술을 이제 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교수님은 재생은 되는데, 끝나고 나서 재복이라고 그랬어요. 재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술을 들어갈 때도, 어쨌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걱정 마.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걱정 안 하고 진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초는 이제 3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약 6시간 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까지 해가지고, 겨우 걷는 상태가 되어 나와가지고, 안에 손잡고, 한 손에 지팡이 짚고, 요렇게 이제, 겨우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뭐, 국가의 봉사, 강의, 연구,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면서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이게 사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이상구 박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요. 이 무슨 박사인데 그 옛날에 엔돌핀 했던 그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는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는 안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봤자 제가 그냥 모든 걸저 혼자 결정해가지고 하니까 뭐 얘기해봤자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이제 보다가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2018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 한다길래, 아, 잘 됐다. 생방송 보자. 이래갖고 10월, 11월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뭐, 말말이 옳더라고요. 맞더라고. 그래서, 맞구나. 그래. 참, 요즘은 의학도 발달은 했네. 다 밝히긴 밝혔네. 그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토막 알고 있는 거를 이상우 박사님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이 가슴에 와닿지, 뭐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없어요. 또뭐 대학 교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디 세미나 가면,
누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발표해도 내색 안 해요.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내 걸로 만들어요. 내한테 필요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이제 들어봐야지 뭔가. 저는 원래 또 현장형이었어요. 그 연구를 하면 현장에 가서 하고. 그래서 제가 전공이 농촌 개발이기 때문에 아예 40대 초반에 농촌에 집 지어갖고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연구한다고 그 초등학교 안 들어간 딸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데리고 그냥 그 시골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그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이제 그 223기죠. 2018년 12월 달에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와서 현장에서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다르긴 달라요. 그 뭔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이제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온 게 뭐냐면 재생 얘기였어요. 그 재생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박사님이 이 그 중풍이죠. 중풍 걸린 해병대 출신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얘기를 하면서 내 세포도 재생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생된다는 거는 이제 뭐 이래저래 그 의대 교수들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세포가 제일 재생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내 세포가 재생된 사례가 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오, 그러면 뭐 뼈는 재생이 되겠네. 이제 그때 그 생각 딱 왔어요. 그러면 뼈 재생되니까 뭐 됐네. 그리고 이제 2부 하면서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았고 목사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뭐 안에 따라서 동네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나는 무교회다. 난 내한테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 갔었어요. 그 내 혼자 생각하고 성경 내용도 내 혼자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신약 구약도 딱 구분한 거예요. 아 구약은 이스라엘 너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부터는 맞다.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우리 상고사 공부를 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역사야 이것도 하려면 뭐 한 며칠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있어요. 그 환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말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벌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근데 예수님부터는 이제 예수님 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딱 연결을 딱 시킨 거죠. 그 이것도 뭐 연결시키는 얘기하려면 복잡한데요. 어쨌든 단군 조선이 망하고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연결한 거예요. 그 동방박사는 단군 조선의 후예가 아, 우리의 희망이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가서 축하해 줬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맞을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때는 천문학적으로요. 목성, 토성, 화성 세 개가 지구하고 나란히 운행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무렵에. 그러니까 별이 옛날에는 크지 않았던 별이 별 세 개가 다 뜨는 거예요. 그게 별빛이 인도했을 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한경 저기 어딥니까 그 기독교 대학 거기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왔대요. 그래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당군 조선의 희망으로 축복하러 왔다. 이렇게 딱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듣는데 이상광의 강의를 들으니까, 아, 구약의 얘기도 그 얘기구나.
그 제사가 제가 예수님 온다는 거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셈이에요. 그전에는 누구한테 그런 성경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점을 이제 제가 느끼고 이제 그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1월 달에 또 2부에 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2부만 쭉 이제 여섯 번 더 이렇게 왔었는데요. 제가 올 적마다 뭔가 한 가지씩은 느껴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가면은 꼭 뭘 느꼈냐? 막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10월 전까지만 해도 자존심 팍팍 상했어요. 내가 대학 교수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뭐 당신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 아 이거 듣고 했을 텐데 큰일 났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저보다 훨씬 한수 위에요. 그리고 재생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 해병대 그분이 직접 밥하고 이 뭐 침 질질 흘리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가서 직접 물 떠먹고 이걸 다 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석기 탔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일부 유튜브 보는데 볼 적마다 하는 거예요. 이선 박사님이 그 얘기를 계속 다음 기회도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밥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아파가지고 아마 그 여기 땡기고 저기 땡기고 다리 저리고 뭐 무릎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냥 쉬다가 겨우 끌려나가서 걷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밥하라고 구박하니까 진짜 사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2부 가는데 2부 가라 이러면은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네, 뭐 제가 도망 안 가게 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와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어느 때 그걸 들었는지 이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본부장이 보여주는 그 수영선수 얘기. 그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은 얘기예요. 그 저한테 하나님 능력 주니까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연구고 뭐고 천 몇 대 일이 돼도 저는 신청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내가 잘라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제 이름이 신호잖아요. 믿을 신자 하늘호 자예요. 그 하늘이 내를 믿어준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난 이름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살아왔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박사님 강의를 계속 이렇게 그 들어가면서 저는 뭐 이렇게 확 잡고 뭐가 기절이 탁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마음에 계속 서서히 녹아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주관이 강하고 제가 이렇게 그 제 내면에 모든 걸 제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오늘 이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리하는데 제가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한 4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농림부에 처음 농촌교육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올 때도 4시간이었어요. 그 점심 먹고 해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뭔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더라고.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스며들어오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님이 차곡차곡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누구는 뭐 확 잡았다는데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걱정했어요. 아니 뭐 누구는 뭐 다 잡혔다는데 이게 뭐 잡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매일 물론은 이제
아프고 나서도 교회도 일치 안 나갔고요.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성경책 딱 덮었어요. 중간에 들으면서 아, 이제 좀 무조건 사랑 알았으니까 좀 알 수 있으려나 이래갖고 탁 펴보니까 뭔 말인지 무조건 사랑으로 딱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구약은 말도 안 된다 이래버렸으니까 그거 두어 번 딱 겪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책 안 봅니다. 그 성경책을 동독할 생각도 안 하고요. 무조건 박사님 강의가 들어, 강의만 들어요. 녹음해가지고 녹음기 하나 들고 산에 가도 그거 계속 듣고 집에서도 그거 계속 듣고 잘 때도 나는 자도 너는 말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밤에도 그냥 계속 들어요. 뭐 무의식이 95%라 그러니까 무의식은 뭐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지금도 박사님이 강의하면은 그 녹음해놨다가 저녁에 잘 때 그거 틀어놓고 계속 잡니다. 낮에 뭘 해도 그냥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들으면서 제 몸에 이렇게 조금씩 체득에 해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작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잠깐 철판이 움직였대요. 그러면서도 그때 교수님이 재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철판이, 아, 이거 왜 철판이 움직였지? 이러면서 한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뭐 잘못 살았나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요즘 소재가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철판이 좀 들고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바로 누우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한번 봅시다. 이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여기 오면은 참 진통제를 계속 줄였어요. 진통제를 하루에 이렇게 아침, 저녁 두 번 먹는데 한 번 처음 와가지고 진통제 한 가지 중에서 225ml를 먹다가 75ml를 줄였어요. 그 12월 달에 한 번 왔을 때 150ml만 한 가지를 먹은 거 조금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번, 서너 번 이렇게 오면서 6월 달인가 5월인가 오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먹는 거를 안 먹어도 되게끔 됐어요. 그 저녁에를 이제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0분 자면 깨고 또 깨고. 그러다 이제 6월 달에 들어가서 박사님 진통제를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진통제를 먹고 잠을 자야지. 잠을 자고 뉴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 듣고도 또 가가지고 또 안 먹었거든요. 그래도 한 이틀 있다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혼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 보면 답답하셨는지 참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대학 교수인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그래, 진통제 먹으면 30% 그래 유전자 꺼진다 치자. 그럼 뉴스타트 하면은 90% 올라가잖아. 그럼 30% 빼면 60% 이익이잖아. 그런 게 진통제를 먹고 밤에 잠을 자야 뉴스타트를 하고 T세포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 번을 이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교수가 오라고 막 전화 오고 이래도 안 가고, 교수가 전화 온 것보다는 우리 아내가 못 가게 해요. 왜 가고 엑스레이를 왜 찍으려고 그러냐. 박사님 말씀 듣고 그냥 하면 되지. 우리 아내는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박사님 맞는 팬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뭘 자꾸 병원에 가냐. 그러면 병원 예약된 날짜 며칠 전부터 오면요. 엄청 구박해요. 뭐 화를 내고 화를 냈다가 말았다. 그 본인이 나중에 내가 화 안 낸 거 당신은 알지? 이래요. 근데 알기는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진짜 화내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아, 사람 아파 죽겠는데 맨날 그냥 성질이나 부리고. 사실 그렇게 계속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화내면은 일단 아, 내를 위해서 화내나? 아, 이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아, 왜 화내고 난리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수 털리면 확
저도 나가죠. 언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막 진통제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갔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이 교수님하고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어디가 손상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더 잘 봐가지고 더 큰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해. 내보고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그 뼈마디 더 크지? 막 이렇게 뿔룩뿔룩 튀어나오고 뭐 아니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 내 눈에는 더 크게 보이던데. 그리고 손상됐던 게 작년 12월 2일 날 갔었는데요. 다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교수님이 재생됐다 말은 절대로 먼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뼈가 재생이 된 거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뼈가 재생이 됐으니까 요 핀도 부러지고 그 핀이 이제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뼈가 이제 정상으로 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대요. 그 내가 핀이 왜 부러졌냐 그러니까 아니 뼈가 다 재생이 됐으니까 재위치 됐으니까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부러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다 빼도 됩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다 빼도 된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뺄까요? 이러니까 안 불편하면 빼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교수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척추는 건드리면 자기도 모른대요. 네, 그래서 안 불편하면 나중에 좀 불편하면 뭐 수술은 간단하니까 그때 와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수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신경은 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때는 많이 저리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재생되었다는 소리 듣고 집에 오니까 그날 저녁부터 다리가 더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도했어요. 아, 이거 왜 좋아졌는데 왜 더 저러냐. 이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제 제가 등뼈 재생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통증을 이게 느낌을 가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네가 몰랐지.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 재생에 들어갔답니다. 예. 예, 그렇게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더 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된대요. 그래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벌써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도 벌써 주님은 6월 달에 뼈를 재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였는데 교수는 다 알은 거죠. 그리고 철판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재생이 되니까. 근데 이제 재생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꼭 제가 재생이 되냐 이러면은 아, 요즘은 재생된다고 가르칩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도 재생이 된다는 거를 그 학술적으로는 알면서도 그 의사 선생님들도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은 재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가 신경도 다 회복되고 이러면은 정식으로 1시간짜리 회복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